해주고 피 뽑아주고 그래야 미역이 이렇게 붙는 거야. 자식과도 같은 존재, 그리고 자식들을 키워준 존재. 온갖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바다를 떠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53만 제곱미터, 약 16만 평 규모의 둔치는 울산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울산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변을 따라 들어선 4km의 심리대 숲은 태화강을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청죽과 오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1700년대부터 이곳에 대숲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나무 특유의 가늘고 긴 줄기가 여느 숲과는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와, 대나무 밭길이 아주 끝이 없네. 아우, 대나무가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고. 도심 속에 이렇게 대나무 밭을 조성을 해놨더니 참 대단하네. 어, 시원하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태화강은 오염이 심해 버려진 강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주택가와 산업단지의 오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태화강과 그 주변은 이제 울산 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우울할 때 오면 기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좋은 장소라고 우리를 꼭 데려오고 싶다고 밤새 산책 삼아 이렇게 왔어요. 심리대 숲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바위가 아름다운 태화강 상류에 이릅니다. 태화강 상류는 오래전부터 바다 물고기들의 산란 장소였는데요. 태화강이 오염되면서 그 많던 물고기도 모두 사라졌었죠. 하지만 하천을 살리기 위한 10년간의 노력으로 태화강은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적을 감췄던 황어도 다시 돌아왔는데요. 6급수였던 수질이 1급수로 변한 지 3년이나 됐지만 울산시와 환경단체에서는 요즘도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태화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정말 많은 황어가 잡혔는데요. 옛날에 여기 선바위에서 한가마리 잡았다는 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지금 세모가 떠버린 거 한가마리 되겠는데 뭐. 어째도 살려줘. 잉어목에 속하는 황어는 일생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인 3월이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 물샘하고 여기 추섬, 돌기가 본인색대 자갈섭이라든지 모래섭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산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화강을 찾는 한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황어를 비롯해 지금은 무려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태화강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맺은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태화강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은 황어만이 아닙니다. 해질녘 태화강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